지난 6월 24일 NC와 기아 경기 기억하세요? 야구 시즌 이제 끝났는데 갑자기 야구 얘기예요? 그날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경기 외의 이유로 10분간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거든요. 아, 기억나요. 계속 그 연기 나네. 네, 연기가 나고 뭘 태우나? 화재 모양. 진행이 안 되나 봐. 네, 화재가 난 모양인데. 별일이 다 생기구만.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보기 드문 일인데. 네. 아, 저 뉴스 저 본 기억이 나요. 그 야구장 옆에 있는 집에서 불이 났다고 했는데 그게 저 집인가요? 네, 마산 회원구 산호공원 아래 주택에 모기뿔이 번져서 화재가 났었는데요. 당시 뉴스에서는 야구 경기가 중단된 것만 관심 있게 보도했었죠. 알고 보니까 저 집에 숨겨진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. 아우, 궁금합니다. 1930년대 마산에 지하련이라는 여류 소설가가 살고 있었습니다. 지하련이라면 이 천재 시인 임하와 결혼한 그 지하련 작가 말인가요? 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집은 바로 그 지하련 작가가 살던 집인데요.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작가의 삶이 녹아있는 이 집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자,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다큐멘터리 낡은 집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. 마산이나 진해에는 오래되고 낡은 집들이 많은데요. 방치된 이 집들에 불이 켜지면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요즘 많이 하는 도시 재생이나 뜬구름 잡는 관광 자원화가 아닌, 그러니까 진짜 도시를 살릴 낡은 집의 가능성을 보는 이야기입니다. 살짝 로드 다큐 낡은 집 잠깐 맛보시죠. 그 집 언제부터 있었는지 좀 아세요? 옛날부터 있었는데. 너무 오래됐네. 새로 지어가고 살지 뭐. 목이 구덕인데 뭐. 아, 무섭대. 그럼 겁나지. 나는 못 들어갈 겁니다. 그럼 들어가 뭘 들어가. 한 큰 들어가 있어. 근데 그 집은 일제시대 마산 전기회사 그 사택이 있죠. 야, 하나하나 다 못하겠고. 지금 이 종이 마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. 옛날에 쓰던. 그래서 일반에는 임화가 마산에 내려온 이유가 간지 결핵치료 때문으로만 알려져 있는데. 예, 나가야. 일본 애들 나가야라고 그랬거든. 장옥, 긴장자, 지복자. 왜 비키려? 그 집을.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내가 그 집을 마련을 했는데 왜 내가 집을 비켜주겠어요? 이쪽에 나면 세부쪽에 나지. 근데가 이제는 뭐 아니라. 재개발을 하면은 떼돈을 볼 것처럼 사람들에게 망상을 심어주고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손해를 보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있고. 총소송을 두 번을 했는데요. 1년만 됐다고 이 우리 조무님이. 그게 위협이죠. 그게 협박이고. 너무너무 보나요. 갑이죠. 10분 갑이죠. 지네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. 어떻게 도시가 전부 천편일률적일까? 전국이 도시적인 개성이 없어요. 겨울에서는 추워서 여기서 생활하기 힘들지. 앞으로 손 안 보면 안 되지. 내가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. 네, 보수할 여력이 없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. 제일 관광정책이 잘못된 게 그거라고 봐요. 나 살기 괴로운데 오는 것도 징그러워.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책임을 지게 만들어? 오래된 도시의 푸석푸석한 공간. 그 공간이 바로 창의력들이 자라나는 인큐베이터 같은 거거든요. 만약에 어느 도시에 비싼 집만 있다면 젊은 친구들은 그 도시에 살 수 없어요. 야, 소라 단기간에 나가놨다. 다시. 얼마 남지 않은 근대 유산을 우리가 간직하는 방법,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박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남했다는 거.